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review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어제는 딥웨이의 Pure Things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의 와이프인 탭보프에게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아주 연일 새로운 음악을 내놓고 있어요. Shut Up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지만 딥웨이의 음악을 듣고 오신 분들은 약간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악이 세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는 크메르 디바의 음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남편과 와이프가 이렇게 상반되는 음악을 선보일 수가 있는지 굉장히 놀랍습니다. 또 비교해서 듣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탭보프에게 Shut Up을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ady Gaga 같아. 리릭 비디오에서 보는 이분의 느낌은. 딜웨이가 비트를 직접 만들었죠? 약간 가사가 I don't give a F인데? 남들이 뭐라 하건 I don't give a F예요. 랩 가사에 카리비의 바이브도 있어. 저 머리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연출할 수 있지? 진짜 신기하다. 와. 저는 머리 스타일 보고 지금 좀 많이 놀랐어. 철저하게 bad girl 바이브를 가지고 오네요. 두 사람이 사는 삶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일 줄 알았는데 음악에서는 폭발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나도 적응이 안 된다. 곡은 신나지만 나이클럽에서는 바이러스 때문에 즐길 수가 없네. 신나고 좋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파트는 드럼 소스를 좀 드럼 소스가 저는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 잘 들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약간 낯선 느낌이 있는 파트들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전반적으로 흥겹고 좋은 음악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두 번째 찍는 건데 예전에 딧웨이랑 같이 했던 음악도 들어보면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좀 뭔가 강력한 여자의 모습을, 강한 여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벨거 바이브를 약간 좀 갖고 오는, 예, 그런 이미지의 크메르 디바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아트웍에 보면 볼수록 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면 저 머리를 할 수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레이디 가가를 연상케 했다니까. 최근에 제가 카리비 새로운 뮤직비디오도 봤거든요. 지금 그것도 리액션 비디오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욱더 강력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 야, 딧웨이는 부드러운 음악을 만들고 와이프는 강한 음악을 만들고, 두 사람의 음악이 진짜 대조적이에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